야, 방송가 어쨌어! 빨리 토해! 너도 지치지. 우리도 미치겠다, 지금.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위자라 그린 업 디테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맵을 거의 다 플레이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지나친 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합방을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 좀 작은 규모의 맵들도 하고 그러느라 순서대로 맵을 안 하고 좀 지나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거의 다 했는데? 자, 오늘 해볼 맵은 Unearthly Excavation 이라는 맵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지를 넘어선 휴지입니다. 이 맵은 아마 여기 있는 목록 중에서 제일 클 거예요. 각오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여기 약간 사무실 같은 곳이 있는데 저번에 봤던 암흑맵 있죠? 굉장히 어두웠던 맵. 거기에서 봤던 괴물입이 여기에도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앗! 잠겨있네요? 자, 여기 문을 열어서 가야돼요? 야, 그 폭탄 아무렇게나 막 들고 다니고 그러지마. 이거 일정 확률로 터진단 말이야. 오늘은 안 그래도 할 거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켜지는 거예요, 이거? 왼쪽 클릭을 꾹 누르라고?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 일단 다른 맵을 가려면은 여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죠. 이 비밀번호의 해제법은 그 위치에 맞는 숫자를 눌렀을 때 화면이 깜빡거려요. 첫 번째 숫자는 1이 맞습니다. 왜냐면 화면이 깜빡거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되겠다. 자, 마지막 숫자가 5죠? 1 뭐뭐 5네요. 1 7 뭐 5네요. 1795네요. 1795.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은낙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문이 열렸군요. 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도 괴물이면 하나 또 있네요. 아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이 문도 열어야 돼요. 몇 자리 수야, 미친. 잠시만요.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옌병? 자, 1, 1, 0, 4, 2, 1, 4, 5, 3, 9. 아이씨, 어려웠다. 자, 여기가 비밀번호가 좀 자릿수가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맵이 이 비세라 클린업을 통틀어서 가장 메인 맵이에요. 가장 넓고 가장 스토리가 중요시 되어 있는 그런 맵인데 그 스토리에 관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에 있던 그 시체 성애자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그 영상을 따로 다루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토리를 관통하는 핵심 맵 바로요. 여기고 여기에 에일리언 재단이 있네요. 이게 에일리언 총인가봐요. 뭐야 나 이거 들고 있으니까 나 지금 키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거든? 근데 막 막 움직여. 내가 막 움직여. 현기증 나 막 짚고 있으니까 막 야 이거 이상해. 이상해. 내 손발이 내게 아니야. 자, 그리고 계단 위로 올라가서도 맵이 더 있죠? 여기에 소각로 딸랑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벌써 다 덮어놨네? 안 돼. 내가 왜 여기를 이 짓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예요. 자, 또 트롤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스터 에그가 있는데요. 방금 청소 직원이 희생해서 시범을 보여줬는데 괴물 입에서 아주 낮은 확률로는 아니고 엄청 높은 확률로 토를 할 때 요거를 내뿜는데 이게 뭐냐면 레이저검! 뭐냐? 스타워즈에 나오는 거 광선검입니다. 공격은 안 돼요. 그냥 불을 지를 순 있어요. 공격 되는 건가? 으야. 나 방금 뭔가 이상한 거 봤어요.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커요? 물체들 다 날아가는 거 봐, 음파 때문에. 어이구.
아, 맵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모든 곳에 소리를 울려 퍼뜨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커다란 그걸 줬나보다. 아, 이 스토리를 빨리 스포를 하고 싶다. 아, 여러분들한테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세상에. 중요한 거는 이 맵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고, 메인 스토리를 완벽하게 공략을 하려면 저희가 했던 맵을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도 무조건 100% 이상으로.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편법을 쓸 겁니다. 좋아요. 이걸 태우면은 렉이 확 풀리겠지? 탄피가 오브젝트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많이 있는 거라서 이걸 없애면은 렉이 확 줄어들 거예요. 야, 나도 좀 늦자. 아우, 어떻게 맵이 이렇게 큰데 소각장이 어! 어! 아! 아, 누가!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열심히 담아둔 탄피들이. 잠깐만요.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리겜해야 돼. 지금 폭탄이 터지면서 오브젝트들이 저 철창 너머로 넘어갔는데요. 저기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선검을 얻어야 돼서. 광선검 어디서 찾아봐. 안 보이네. 또 들어가. 안 돼! 지금 광선검 없는 거 맞지? 옌병! 아, 그때가 진짜 운이 좋았던 거구나. 야, 폭탄 다 갖고 와! 이 녀석의 오장육부를 아주 뒤집어 보자고! 15 minutes later. 야, 광선검 어쨌어! 빨리 토해! 너도 지치지. 우리도 미치겠다, 지금. 야, 이번엔 저 철조망에 진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 진짜 여기서 폭탄 한번 터지면 그냥 다 끝장나는 거야. 다 죽는 거라고, 알겠어? 난 이 맵을 다시 청소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가. 아니, 얼마나 더러운 거야, 천장이?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원래 세 번만 하면 자꾸 더러워져요! 녹색 설마 괴물의 토사물인가요? 위액 같아요, 위액. 아우, 소각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청소해야 될 건 산더미인데 뭐야 이건 도대체.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지. 왜 이렇게 시체가 많은 거야. 이 괴물은 무슨 위장에다가 폭탄을 10개를 때려박았는데도 시체가 계속 나오고. 야, 그래도 여긴 많이 깨끗해졌... 자냐? 야? 자? 헉! 선체로 죽었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무중력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걔가 잠수를 탔을 때 아주 악랄한 짓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미 구멍을 다 메꿔놨기 때문에. 뭐야, 확한에 동조하고 있어. 좋아, 바로 그런 자세야.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완전 범죄. 어?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 들어가, 인마! 아! 나 지금 이 일을 매우 후회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상자 놓는 곳은 어딘지 내가 찾질 못했는데 여기네. 아니, 근데 여기 배럴 놓는 곳 있잖아요. 아, 왜 이딴 곳에다가 놓으라고 해놨죠? 평탄하지가 않아요, 바닥이. 어? 부활했다. 너 뭐하고 왔어? 솔직히 얘기해, 야동 봤지. 뭐요? 맘마매야. 파란 배럴만 여기에다가 두는 거라고? 아니야, 원래 파란 배럴도 여기에다가 놨었어요. 분간은 딱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닌가? 색깔을 맞춰야 되나, 진짜? 아씨, 그렇게 말하니까 좀 찝찝한데? 원래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색이 나눠져 있으니까. 아, 노란색 여기다가 놓으라고요. 지금 보니까 파란색 배럴이 꽤 많네요. 진짜 색을 맞춰야 되는 건가? 여기가 좀 어두운데 뭐가 있네요? 오우, 야, 넌 뭘 보면서 죽었니? 되게 공포에 질려서 벽에 몰아붙여졌다가 죽은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뭐? 내 얼굴이라고? 정답! 근데 진짜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정말 빠르게 청소가 되네요. 2시간 내로도 끝나겠는걸? 아, 근데 마무리 작업이 좀 까다롭긴 할 것 같아. 총알 구멍이 의외로 되게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살짝만 봐도. 이거 왜 다 안 덮었어요? 야, 삽! I need 삽! 왜 다 니네 삽 들고 있, 삽? 나도 삽. 와우. 완벽하게 덮어. 이거 완전히 덮어진 거 아니에요. 오, 제가 지금 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래를 보면은 흙을 놓치네요? 오, 진짜 미친 퀄리티다, 이거. 어? 뭐야? 왜 그랬어?
어 뭐야 넌 또 왜 그래 다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미쳤어? 코로나 걸렸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려? 청소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코로나 난리 났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질병을 미워하자 어차피 일어난 사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냔 말이다 이미 걸려버린 거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완벽하게 뿌리를 뽑을 때까지 좀 살리자고 확진자 600명이 넘었대요 신천지 개새 장난이고 지금 걸리신 분들은 건강하게 퇴원하시길 바라고 안 걸리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메!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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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뭔데 이 퀴즈? 이거 누구 시체? 누가 죽었어? 여기서 죽었어? 소강로에서 터진 거 아니지? 어 여기서 터졌으면은 님들 입에다가 폭탄 한 개씩 물게 하고 나도 같이 물고 우리 다 같이 세상을 떠나는 아름다운 세상 대박 나는 이렇게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어 왜 이래 얘 윈드밀 쳐 어머 왜 이래 꼈어 와 나 상자가 윈드밀 추는 것도 처음 보네 분명히 시청자분이 상자에서 손을 뗀 상태였거든? 근데 지 혼자 쳐들고 있었어 자 이쪽은 제가 지금 거의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치웠나 더럽네요 오, 치우기 전보다 더러운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건드리지 마 여기 나중에 같이 청소하자 뭐야 여기 파란색 통이 보호색으로 숨어있었어요 왔어? 너네는 정리 안 당할 줄 알았냐 들켜버렸다 어우 야 근데 이거 배럴통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정말 맞네요 이게 색깔별로 분류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또 자냐? 야 자꾸 잠수해 뭐 자다 일어났어? 어, 막 서서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뭐 대걸레질하는 것 같았어 막 대걸레질하다가 딱 존 거지 자신도 모르게 이러고 자고 있다 아, 과로에서 직원 복지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군요 자, 일단 물건 정리부터 빡시게 합시다 이거 다 옮겨 좋아 다들 잘 옮기고 있구만 히플림 최고의 복지는 월급 올려주는 거예요 30원으로 올려주세요 아 너무 비싸 안돼 사장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대충 짐도 다 옮긴 것 같으니까 이제 왼쪽 방으로 들어갑시다 야 탄피 야 마! 야! 뭐해! 탄피! 어씨 막 날라댕기네 어! 뭐야 저거! 저거 어떻게 닦어! 닦아주겠다 하돗! 미묘하게 안 닿아요 내가 여기 올라탈게 좋아 아주 좋아 우와 낚였어 대큐 여기있다 와 여기 총알 자국 진짜 많다 정말 놀라운 건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진짜 뭔가 그 좀 총알 구멍을 많이 본 사람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보일 수준이야 이런 건 좀 보이네, 눈에. 대충 닦은 것 같아요. 이따가 탐지기로 찾아보고 일단 방쪽 가자. 일단 이 주변 싹 다 치우고 모래로 덮는 거예요. 아우, 여긴 정말 더럽다. 일단 물통을 좀 가지고 와야 되겠어. 아, 물통을 계속 옮겨와야 되는데 거리가 엄청 머네요. 어, 조심. 아주 잘하고 있어.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이게 뭐야! 어? 방금 여기에 누가 뭐 넣었어? 야 넣지 마요 언제 토할지 몰라 토하면 또 다시 다 청소해야 돼 징그럽다고? 난 귀여운데 나 여기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팔 뻗어서 여기 입 주변 있잖아요 여기 되게 세게 꼬집어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꼬집하면 얘가 괴로워하려나 옆에서 괴물 먹는 소리 들리지 않았냐고? 아니야 먹는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쇼쇼익 하는 소리 그 외에 다른 소리는 그냥 얘가 쿰착대는 소리야 쇼쇼익 오명 잘 봐서 좋군요 와 진짜 맑다 What the hell? 쇠물을 엎질렀어? 똥물을 엎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가지고 온 이 쇠물을 엎질렀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들 월급은 올려달라고 계속 빽빽대기만 하고 아주 그냥 훌륭한 직원들 납셨구만 위쪽에 팔 뺐어 안 뺐어? 안 뺐어 자 일단 덮은 다음에 덮은 곳 위에다가 사다리차를 올려놔서 저 팔을 뺍시다 야 다 덮어 이제 여기 깨끗하지? 오! 뭐야? 아 그냥 점프해도 다 저게? 사다리자가 필요 없었네요 조명탄 때문에 엄청 밝네요
잘못하면 누가 위에다 여기다 올려놨어. 파이어! 야, 광선검은 못 얻었지만 이 불꽃검으로 만족하자. 휘적 휘적. 자, 탐지기를 꺼내서 한번 볼까요? 아니, 여기 제대로 청소 안 하고 덮었어? 야, 이거 흙 파네. 저기요, 근데 여러분 다 어디서 뭐해요? 나 혼자 게임하는 줄 알았어. 거기서 뭐해? 야, 이거 흙 좀 다 파내봐. 야, 말했지, 제대로 다 청소하고 덮으라고. 어? 지금 내 바로 앞에 총알 구멍이 있네. 아이고, 측정기 터져요? 어, 여기 또 있구나. 알았어. 조명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마. 너무 귀엽잖아, 너. 왜 나보다 더 귀여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일단 여기 총알 자국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다 찾아봐요. I am my mom. 레이저 좀 줘볼래요? 확실히 이쪽에 뭐가 있는데. 어! 찾았어! 아니, 저기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쟤 보여? 아이, 진짜 연병을 떤다, 진짜. 오케이, 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됐어, 여기 끝났어. 자, 이제 다른 데 가봅시다. 내놔. 레이저 질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다 내가 죄인이에요. 왜 이러는데? 왜 뭐? 어우, 야, 탐피 미쳤어. 야, 근데 그 조명 너무 밝다. 야, 그냥 무슨 벽이야. 흰색으로 보이는데? 야, 크리링 이마보다 이게 더 밝은 것 같아. 탈모피. 안 돼. 아니, 조명이 몇 개야? 와, 다 합치면 10개네. 좋아, 이쪽 굴 끝났어. 나가. 성전구에, 어! 버그야? 뭐야, 아까까지만 해도 조용했잖아. 뭐가 문제야? 아니, 이게 이렇게 신호가 강력하게 나올 리가 없는데? 아니, 진짜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반응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반응이 온다고? 말이 안 돼. 말이 돼. 와. 어? 뭐라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나온다고요? 아, 그럼 진짜 버그가 맞나 보네. 아니, 나만 미친듯이 튀는데? 아, 근데 이 정도 세기면 눈에 보여야 되거든? 이게 한두 개만 더러운 흔적이 있으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대놓고 무언가 대량의 문제점이 보여야 된단 말인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버그가 맞아. 맵을 뚫고 무언가가 있는 거야. 자, 이제 퇴근합시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임금 20원은 30년 뒤에 도착합니다. 왜 자꾸 소각로에 들어갈라 그래? 네가 쓰레기야? 맞아, 넌 쓰레기야. 빨리 소각로에 들어가! 퇴근. 헐! 왜 프로모티드야? 잠시만요. 99%? 야, 아, 근데 이건 진짜 버그 때문에 그래. 이거 버그로 거기가 완전 쓰레기 덩어리로 인식이 됐나봐요. 아, 진짜 개빡친다. 아, 아닌가? 이게 99%인 이유가 저희가 가지 못한 장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막 다 설명 못 드렸던 그 비밀 장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를 정리를 안 해서 99%로 뜨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장소는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100%는 달성을 못했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1시간 46분 걸렸네. 넌 못 지나간다. 좀 가만히 있어. 와, 퇴근 못 시키게 하려고 이것들이 진짜 나와. 어림도다. 나 벽에 완전 낑겨서 뭐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와. 나와. 나와! 아! 지금이야! 아, 나와! 이것은 수류탄이요! 아, 나와! 오케이, 빠이. 아, 힘들어. 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굉장히 찜찜하게 끝이 났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숨겨져 있는 히든 장소도 청소를 해내지 못하면은 무조건 99%가 나오게 돼있나 봅니다. 버그여서 그게 깎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버그가 걸린 건 확실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이제 비파긴 하지만 다음에 또 이 장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